이달 4월은 과학의 달인데요. 과학계 최대 연례 행사인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모여있는 대덕연구단지 설립 50주년을 맞아 대전에서 행사가 열리는데요. 오늘 사이언스투데이는 먼저 지금 열리고 있는 과학축제 개막식을 생중계해드린 뒤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로 과학의 달인 4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출범 50주년을 맞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위치한 대전에서 개최하게 돼서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과학은 무한대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식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관람객께서는 앉아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국기에 대한 경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막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섭 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율래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과학문화민간협의회 이명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윤성국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과학기술원, 과학관 등 과학기술계의 유관 기관장님들과 대전시 시의원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과학은 무한대이다라는 주제로 준비된 이번 축제의 주제 영상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정면의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대한민국의 발전과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과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실현하였습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상과 도전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50주년과 함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발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과학기술,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과학기술로 실현하겠습니다.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다.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 네, 이번 축제의 의미를 가득 담은 주제 영상 만나보셨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다 우리 이 과학축제가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율래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조율래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조율래입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참여해 주신 또 앞으로 4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방문해 주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님, 또 준비기간 함께 많이 애써주신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님과 대전관광공사를 비롯하여 과학축제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설동호 교육관님, 또 대전광역시의회 이장례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아주 좀 특별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인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관들 이곳 대전에서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공공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또 출연연구기관은 물론 대전시 대전관광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또 과학문화 민간협의회 등 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분들께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모든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 끝에 저희도 오늘 글로벌 어느 과학축제에 못지않게 보고 체험하고 즐길 거리가 풍성한 도시명 야외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과학축제의 주제는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다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도심과 삶이 공존하고 또 미래로 연결되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사이언스의 알파벳을 따서 7개 분자로 조언을 나누고 초등학생부터 모든 세대가 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중이 방문하기 쉽지 않았던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특별한 탐방 프로그램도 준비하였고요. 또 아울러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전역과 또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거기서부터 축제 장소까지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준비해서 전 국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지난 26년간 약 65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 행사입니다. 과학기술이 좀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고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왔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과학 수도인 대전시의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도심 속에서 과학기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4일간 개최되는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방문해 주셔서 과학기술을 통해 특별한 경험과 또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을 모아서 함께 도와주신 수고해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축제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 주신 조율래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체험형 축제 현장 흠뻑 느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차관님을 모시고 축하와 격려의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차관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태석입니다. 앞서 조율래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들으면서 이번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셨는지, 교통편들은 또 이 대전뿐만 아니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꼼꼼하게 과학축제를 준비해 주신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대전광역시 이장호 시장님, 그리고 대전관광공사 윤성국 사장님, 그리고 과학문화민간협의회 이명현 대표님께도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 그리고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님, 대전교육청의 설동 교육감님, 다 많은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단지인 대덕연구발특구가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덕특구의 50년 역사와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올해 과학기술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대덕특구가 있는 이곳 대전엑스포 시민광장 및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비롯한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양자, 우주, 또 첨단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서도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지정을 하고 또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우주, 양자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참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환호했던 누리호와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고, 또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할 국가 비전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 국가 실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5월 24일에는 또 한 번의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8개의 실제 위성을 싣고 발사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작년처럼 똑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32년 달 착륙에 도전하기 위한 차세대 발사체 제작 작업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연구개발의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청 설립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해서 또 세계적인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학기술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을 쉽게 접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과학을 만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이런 과학축제를 다양한 지역에서 1년 내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 속 가까이에서 과학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과학 교실도 전국적으로 3천 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5대 국립과학관에 이어서 강원, 울산 등의 4개 전문과학관을 신규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과학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과학 공연 등 과학 융합 콘텐츠 개발에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곳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우주탐사,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 등 최신 과학기술 성과를 체험하고 즐기며 미래 사회에 대해 과학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또는 연인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셔서 마음껏 과학기술을 즐기시고 또 과학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차관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네, 개회식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나흘 동안 펼쳐질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